네 번째 키워드는 표적심이 직원들이 뿔났다로 준비했습니다. 유일임이 부끄럽다. 방심이 직업 윤리가 짓밟혔다. 바로 방심이 직원들의 목소리입니다. 방심이로 제재를 받는 언론만큼 지금 이 상황을 괴롭게 지켜보는 분이 계신데 바로 방심이 직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김준희 전국 언론노조 방심이 지부장님께서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방심이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밖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 방심이 노조, 방심이 직원들이 너무 잘 싸워준다, 놀랍다. 근데 사실은 저희도 좀 놀래고 있어요. 원래 저희가 그 강성 노조의 전통이 있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네. 직원들의 전반적인 성향이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각자 조용하게 자기 일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네. 이 류일임 위원장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막 전에 없던 사건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제 막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저희도 좀 낯설기도 해요. 도대체 류일임 위원장의 행태가 어떻길래 그렇게 얌전하시고 조용히 일만 하셨던 노조분들께서도 들고 일어나셨는지 기존의 위원장과는 어떻게 좀 다른지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류일임 위원장이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로 7번째 위원장인데요. 네. 일단은 이분이 이 전에 없던 캐릭터인 게 보통 기관장 정도 되면 점잖게 어른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도 하고 아무튼 조직의 수장이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의 느낌, 거리감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근데 류일임 위원장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간부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의 말들이 직원들한테 전파가 되는데 직원들한테 언론에 방심위 관계자로 인터뷰하면은 색출해서 징계하겠다. 엘리베이터나 식당 같은 데서 위원회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전파가 됐었거든요. 네. 이 엘리베이터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직접 내 일상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가족을 동원해서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다는 거는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기관장이 사적으로 내 일에 개입을 하는 것 같고 뭔가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머릿속에서 이게 부당한 일일까? 사고를 통해서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피부로 그 부당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방심위가 여야 6대1 파행 구조가 되면서 여권 추천위원 단독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방청 모니터링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심의 규정도 잘 모르는 위원들이 막무가내식 정치 심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부 분위기는 이걸 계속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대응은 어떻게 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들이 심의 규정을 잘 모르고 이제 막 심의를 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심의 규정을 막 슬슬 깨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도심을 하잖아요. 망신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모르면은 이제 막 휘두르지 않는데 지금 분위기는 시민위원들이 어떤 목적이 앞서는 것 같아요. 네. 시민이라는 게 깊이 의논하는 건데, 시민이라는 게. 네. 그리고 또 합의제기구는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제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일방 독주한다. 원하는 결론이 중요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심지어 이제 방심위 내부에서 보복성 인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매일자로 팀장들 여러 명이 이제 좌천되고 직원으로 강등되고 그래서 오늘 짐 싸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짐 싸고 있다고? 네.
근데 내일 이제 부서를 옮겨야 되니까. 그, 작년에 이제 용기를 내서 소신껏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 보니까 지난해 11월 방심위 평직원 200명 중에 150분이 연대 서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단결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위원장이, 류일임 위원장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을 때 다들 숨죽이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팀장 한 명이 가짜뉴스 심의센터에 대해서 내부망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팀장 11명이 실명으로 이제 의견서를 같이 내고, 그러다가 아니 직원들 150명이 참여를 하고 그랬던 건데, 이 직원들이 우리가 옳은 일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부당한 상황에 놓인 그 직원들이 고충을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다들 공감을 했었던 것이고요. 뭐그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저런 부당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